안녕하세요. 향기동동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봄입니다. 아직 좀 춥지만 그래도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봄이라는 계절과 어울리는 향기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실내에서도 그런 봄의 향기가 나고, 그래서 우리의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그런 봄 향기를 오늘 손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쉬워요. 자, 제가 쓸 향료는 천연 향료입니다. 저는 에센셜 오일을 쓸 건데요. 네, 이렇게 자, 라벤더, 그리고 레몬, 그리고 페퍼민트,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봄의 향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어제 그 향기를 우선 만들어서 룸 스프레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동안 이렇게 실내에다 이렇게 24시간 동안 그냥 숙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아주 상쾌해요. 상쾌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좀 이렇게 번쩍 좀 약간 업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왜냐면 페퍼민트, 레몬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만 숙성을 해도 향이 점점 이렇게 좀 진해지고, 뭔가 그 화학 성분끼리 서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향이 더 이렇게 좀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한 이렇게 섞은 향들은 7일 정도 지나면 아주 더 향기가 더 멋있어져요. 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되게 쉽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비커를 썼는데 뭐 다른 용기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독한 용기에다가 제가 라벤더 에센셜 오일 8방울을 넣을 거예요. 8방울 넣고요. 그리고 페퍼민트도 8방울 넣을 겁니다. 네, 8방울 넣고요. 그리고 레몬도 8방울 넣을 거예요. 네. 자, 쉽죠? 1:1의 비율입니다. 1:1:1. 8방울씩 이렇게 섞었어요. 아직은 먼저 발향되는 레몬의 향이 더 납니다. 더 이렇게 나고요. 이런 비율로 만든 향기를 가지고 홈 프레그런스, 뭐 캔들, 디퓨저 이런 곳에다가 이런 걸 만드실 때 활용할 수 있죠. 이런 봄 향기를. 근데 저는 오늘 룸 스프레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쉽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정제수 이렇게 40ml 준비했고요. 그리고 무수 에탄올을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 40ml 정도, 저는 눈금이 있는 비커를 사용했는데요. 40ml의 정제수가 있고요. 여기 위에다가 그 무수 에탄올을 자, 10ml만 넣겠습니다. 네. 얘네들끼리 이렇게 흔들었어요. 자, 이렇게 끕니다. 자, 이렇게 섞은 용액을 여기 에센셜 오일을 섞은 용기에다가 섞어 볼게요. 자, 에탄올이 10ml, 물이 40ml 있어서 이렇게 오일이 에탄올에는 섞이지만 물에는 안 섞이잖아요. 그래서
입자들이 이렇게 보여요. 다 섞이지 않습니다. 이 향료들이. 이거를 좀 섞어줄게요. 자, 이렇게 섞은 향료를 스프레이병이에요. 제가 소독한 스프레이병인데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자, 50ml 향수병인데요. 아직은 이 바로 만든 룸 미스트는 룸 스프레이는 에탄올 향과 가장 먼저 발향되는 에탄올 향과 페퍼민트 레몬 요런 향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렇게 하루 정도 실내에서 숙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룸 미스트를 룸 스프레이를 뿌려보면 향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간편하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홈 프래그런스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